얘들아! 선생님 안 늦었죠? 자, 오늘부터 우리 특강 중인 거 알지? 뱃셀은 밀리의 서재 접속하면 상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참고했으면 좋겠고, 오늘은 밀리오리,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 도서 한번 체크해보자. 우리 오늘 갈 길이 멀다 얘들아. 2주에 걸쳐서 밀리오리 소개할 건데 오늘은 에세이 부분 5개만 집중적으로 확인해볼게. 자, 첫 번째, 글쓰기 정부치기 프로젝트 이승국 작가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. 근데 이승국 작가님 아셔? 천재야, 천재예요. 싱어게인 이승윤님 알지? 그분 둘째 형인데 그분이 쓰신 거야. 그분 알잖아. 붉은색, 아, 푸른색 3초 이거. 어쨌든 총 10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은 내가 봤을 땐 좀 승국님의 욕심이 아닐까 싶어. 이게 방송도 하지, 유튜브도 하지, 뭐 영어도 잘해, 노래도 잘하신단 말이야. 근데 글쓰기까지 잘하면 너무 완벽하잖아. 이거 좀 에바야.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나 같은 사람, 완벽한 사람. 얼굴 괜찮지? 키 크지? 뭐 개그 잘하지? 연기 잘하지? 뭐 다 잘하잖아. 다, 나 같은 사람. 어? 책 많이 읽... 오늘부터 반성 금지. 김신혜 작가님. 이 책의 부제는 반성 덕후의 현생 존중 에세이. 와, 이거 딱 나야. 난 지금 반성하고 있는 나를 또 반성하는 종자거든? 너희들이 반성하고 있는 거 뭐야? 일단 쌤은 요즘 진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포기했다, 시도했다 포기했다, 정주를 이렇게 막 놓고 먹어. 그럼 항상 반성해. 다음,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시선, 허규영 작가님. 이거 에세이 중에서도 인문심리 에세이. 이거 좀 말이 어렵긴 한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.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또 시선을 가지고 봐야 할 거.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시선은 다이어트와 남자에 이제 다 쏟아져 있지. 항상 다이어트, 했다 실패, 했다 실패, 사랑, 했다 실패, 갔다 까이고, 갔다 까이고, 항상 새로운 남자를 봐야 돼. 서로의 발견, 배우 윤진선님, 그리고 감독 정재은님. 이 책의 내용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면, 배우 윤진선님하고 감독 정재은님 두 분에서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거든? 너무 로맨틱하지 않니 얘들아? 요즘에 편지 잘 안 쓰잖아. 나 언제 썼는지 진짜 모르겠다. 옛날에 뭐 생일 축하한다고 친구한테 쓴 거 말고는 없어. 근데 이 책 읽잖아? 그러면 약간 힐링되는 느낌 받는다? 어? 이 쌤 말 듣고 지금 막 생각나는 누가 있을 거 아니야 너네들도? 그러면 짧게, 짧게 한번 편지 한번 써봐. 아, 나 지금 약간 감동적이게 말한 것 같은데. 일은 서울에서, 집은 제주에서. 박상영 작가님. 아,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잠은 제주에서 잔다.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얘들아. 서울 집값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. 내가 서울에서 일하고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니까 어? 너무 힘들잖아. 난 제주가 집인데 맨날 걸어가고 있어요. 출퇴근을 걸어서 해요. 너네는 맨날 수능 100점 받고 또 서울대 들어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청담동 집 하나 사. 난 글렀어. 오늘은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 에세이 부분 좀 추천해봤는데 어때? 어? 오리지널 시리즈는 완결난 작품들도 진짜 많은데 지금 연재 중인 작품들이 되게 많아. 일주일에 하나씩 공개되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시간 투자하면 책 한 권 읽는 거 진짜 일도 아니니까 다들 꼭 확인하길 바라고. 나는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 추천할게. 이거 내용이 뭐냐? 약간 인공지능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밀리오리 단권 베스트에 오른 작품이니까 한 번씩 확인해보면 사실 좋을 거야. 김영하 작가님 거 말해 뭐해. 무조건 재밌지 얘들아. 종이 벌써 쳤습니다. 수험생들한테 어쨌든 필수니까 다들 밥 먹고 우리 1분 뒤에 다시 만나자. 안녕.